선서. 우리 2020학년도 입학생들은 자랑스러운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국가와 학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카이스트 학칙과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쌓아올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겠습니다. 둘, 우리는 성숙한 주인의식과 온라인, 오프라인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국가와 인류를 이롭게 하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타인의 통제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감독 시험 등과 같은 환경에서도 스스로 떳떳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셋, 우리는 졸업 후에도 카이스트 동문으로서 모교를 사랑하고 모교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과 관심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랑스러운 카이스트인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입학생 대표 어세훈 최한희. 축하해요. 신입생 여러분, 카이스트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입학식에서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불가피하게 취소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선 영상으로 축하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카이스트는 1971년 우리나라 산업화 태동기에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출범해 1984년에 학사과정을 개설했고 지금까지 박사 13,750명을 포함해서 6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과 정보화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리는 국내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카이스트를 모르는 과학자나 교육자가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대학, 월드클래스 유니버시티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카이스트는 국가와 국민들이 우리 대학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세계적인 대학을 넘어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 대학을 향해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데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일에 대한 도전, 챌린지 정신, 창발적 아이디어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창의, 크리에이티비티 정신, 그리고 이웃과 인류의 번영을 생각하는 배려, 케어링 정신, 소위 C3승 정신이 카이스트인의 DNA 속에 녹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카이스트의 일원으로서 도전과 창의와 배려의 C3승 정신을 익히며 훗날 인류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이끌며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거나 제 인생을 반추해보면 시작이 99%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학부 생활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며 보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조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 과목을 폭넓게 공부하세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가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학문의 경계를 초월한 발명과 발견이 주를 이루는 초융합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변혁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 지식과
초학제적 융복합 역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 전공 분야를 어려움 없이 넘나들기 위해서는 폭넓고 튼튼한 기초지식이 필수이므로 기초과학과 기초공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전공을 택하더라도 인공지능 지식을 연마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문, 사회, 예술 분야 공부도 가까이 하며 삶의 지혜와 철학, 통찰력, 감성 등을 함께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명실공히 최고의 과학기술 영재인 여러분의 시선은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궁극적으로 세계와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을 가졌다면 미래를 준비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탁월한 전문성에 더해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영어로 소통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대학 재학 중 영어 소통 능력을 열심히 키워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폭넓게 사귀세요. 학창시절 이해관계 없이 사귄 친구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인간관계를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은 지혜와 지식의 폭과 깊이를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국인 학생들과의 친분은 여러분들 훗날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카이스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수님들은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것입니다. 직원 선생님들과 선배들은 성심성의껏 도와줄 것입니다. 총장인 저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4년을 카이스트에 거십시오. 카이스트가 희망찬 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와 함께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글로벌 이노베이터로, 인류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무버로, 그리고 보다 나은 인류 사회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쉐이퍼로서의 큰 꿈을 갖고 알차고 보람된 학창시절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충심으로 축하하고 캠퍼스에서 반갑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